노무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너무나 미적거리고 있는데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은 출석하시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 경찰 총수로서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출석하시겠습니까?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안 되도록 그 유족분들 그래서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마무리 해 주시죠. 아니 지금 이미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인 이 여기가 뭐 고발 처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출석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검찰 수사도 미적미적 미루다가 6개월 뒤로 미뤄지는 겁니까, 대한민국처럼? 그건 제가 그때까지는 청장을 출석 요구 안 한다는 그런 시중에 말이 있는데 그게 결국 또 그런 사실입니까? 그건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출석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출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면 그 유족분들 가능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출석해야죠. 유족들이 이해를 받을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